이걸 막 쭉쭉 찢어. 아, 왜냐면 감기가 몸에 좋거든. 수제비 뜨듯이. 네네네. 네네. 됐어. 감태 오케이 됐어. 됐어. 됐다고. 영화 얘기할까봐 저기는 숨어치느라고. 귀여워. 우빈 씨는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데 뭐 자기가 도울 일 없어. 맞아요, 맞아요. 늘 보디가드처럼 늘 옆에 있어. 감태 라면인가 봐요, 우빈님. 그렇지. 아우 우빈 씨, 아우 진짜. 아이돌? 에이? 어머. 아, 숙이랑 같이 옛날에 시트콤 했었어. 맞습니다. 오, 어떤 거요? 아, 내가 키웠다 그러던데. 맞아요, 맞아요. 뱀파이어 아이돌이라고. 할 수만 있다면 그 야무진 입술을. 여기. 어머. 우와. 아,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. 그때 이제 숙이 누나 처음 뵀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. 몰라. 어, 선배님 안녕하세요. 이렇게 했더니 야, 연예인 처음 봐? 걔도 와들와들 떨었을 거야, 그 얘기하면서. 장난으로. 네. 난 이준혁 씨 갓 스타 되고 만났었잖아, 헥스할 때. 어, 막 순박해가지고. 그때만 해도 이준혁 씨가 이렇게 엄청난 배우가 될 줄 몰랐어. 그러면 어떤 배우가 될 것 같았나요? 예능할 줄 알았어. 아마 이 뒤로 예능 계속 하실 것 같아. 아직 소질이 있었어. 소질이 있었어요? 근데 왜 이렇게 됐어? 나는 그러니까 내가 웃긴 줄 알았는데 이 씬에 있는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? 어, 이길 수가 없어. 어떤 그 자료 화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계산하고 멘트하는 거. 괜찮아. 야, 두 배우는 재발견이다.